안녕하세요, 에이지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저는 힐링과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힐링과 판타지가 잘 어우러진 모바일 MMORPG 케페우스 M의 리뷰 겸 가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툰 렌더링 기반의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통통 튀는 배경음이 동화 같은 느낌을 잘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레이하는 동안 어렸을 때 했었던 게임들이 생각나면서 추억이 되살아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맵 디자인이 정말 판타지스러워서 동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컷신과 대화는 한국어 더빙이 되어 있어서 게임의 흐름을 이해하기도 쉬웠고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직업부터 골라볼까요? 케페우스 M은 파티 플레이가 주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직업은 탱, 딜, 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직업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측에 육각형 모양으로 공격, 기동성, 방어력 등의 밸런스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워리어는 탱커 겸 근거리 딜러, 매지션은 광역 원거리 딜러, 아처는 원거리 딜러, 프리스트는 힐러, 어쌔신은 근거리 딜러, 로즈나이트는 탱커입니다. 저는 물고기 자리에 아처로 선택해봤습니다. 왼쪽에 퀘스트를 탭하면 퀘스트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맵을 열어서 보이는 퀘스트나 상호작용 마크를 눌러도 자동으로 워프 혹은 이동이 되어서 아주 편리했습니다. 직업 스킬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아처의 경우 범위 공격, 부채꼴 공격, 기절 상태 부여, 단일 대상에게 더블 공격 등이 있고 퀘스트로 얻은 스킬 포인트를 사용해서 스킬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킬 트리를 찍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킬들을 다 써보고 레벨업 해보면서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초기화를 해서 스킬 포인트를 재분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저의 성향에 맞게 천천히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킬 플랜을 지정해서 PvE나 PvP에 맞게 세팅해놓고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간단하게 스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마령 시스템이 돋보이는데요.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암튼 마령 시스템은 4레벨에 연락되고 메이트, 탈것, 펫 총 3가지로 나뉩니다. 메이트는 데리고 다니면서 특성 스킬도 사용할 수 있고 유저에게 속성 보너스를 주고 탈 것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거고 가속 효과와 속성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접시 위에 플레이어를 올려놓고 운반해주는 티치는 케페우스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탈 것이라 하면 등에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접시 위에 운반한다니 특이하죠? 펫은 30레벨에 해금되는데 파견을 보내서 랜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령에게 먹이를 줘서 레벨업을 시켜주고 평점을 올릴 수 있는데 먹이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목마를 누르면 하루에 10번까지 무료로 경험치를 획득해서 재화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16레벨에 오픈되는 혜택 탭에서는 많은 보상들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소가금 유저분들도 다양한 보상을 받으면서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로그인 2일차에는 레어 코스튬을 지급해주네요. 코스튬은 상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원하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고 옷장에서 자신이 구매한 코스튬을 입어보고 또 다른 코스튬으로 교환도 할 수 있습니다. 2500원 패키지 중에서 에픽 등급의 굴기 무기를 지급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속성업을 해주는 날개도 주고 2-3일 차에도 이어서 선물을 주는데 소가금으로 초반에 막히는 컨텐츠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제가 앞서 케페우스는 파티 플레이가 중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2레벨부터 연락되는 던전에서는 다량의 경험치 등의 보상도 얻을 수 있고 실제 플레이어들과 탱딜 힐의 조합을 맞춰서 보스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왼쪽 파티 탭을 클릭한 후 빠른 파티 생성, 대상을 원하는 던전으로 세팅하고 초대를 발송하면 유저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각 직업마다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감난 파티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심지어 음성 채팅도 가능하답니다. 친구가 없다면 용병을 모집해서 도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용병 시스템을 소개해드려야겠군요. 용병 컨텐츠는 캐릭터가 평점을 올려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용병 계약이라는 재화를 가지고 뽑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용병은 레어, 에픽, 레전드 등급으로 나뉘고 용병마다 속성과 스킬이 모두 다릅니다. 최초 10연 뽑을 할 경우 레전드 용병을 반드시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용병은 유저의 성장에 따라 같이 레벨이 증가하고 매직 성석과 실버로 진급시켜서 속성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용병을 얻을 때마다 연계를 활성화해서 속성화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모험 탭에 성흔 전설 퀘스트를 완료하면 기즈라는 에픽 등급의 용병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어요. 용병을 얻었으면 던전에 가봐야겠죠? 파티 생성에서 플러스를 누르고 용병 탭을 클릭한 후 용병을 초대하면 나의 용병을 데리고 플레이 가능! 모험의 책이라는 도감은 마령, 몬스터, 장비 등을 이용하면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하고 얻은 모험 코인으로 모험 상점에서 속성을 높이는 칭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몬스터를 조사하면 체력, 속성 등 캐릭터의 능력을 영구적으로 올려주는 과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영웅의 길 퀘스트가 완료가 되는데요. 그런 보상과 영웅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영웅 포인트가 쌓이면 타이틀을 업그레이드해서 속성 보너스를 획득하고 더 많은 아이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레벨 30에서는 치아썸 컨텐츠가 오픈되는데 나만의 집과 농장을 꾸미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귀농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즐거운 컨텐츠였는데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길러서 얻은 아이템을 주문센터에 팔아서 경험치와 각종 재화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낚시를 통해서도 돈이나 스킬포인트, 또 경험치까지 획득할 수 있답니다. 정말 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소개시켜드린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고 레벨이 높아질수록 성배 쟁탈전, 레이드, 길드 연합전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가 해금되니 직접 플레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